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도 회사에 나오자마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좋아할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고, 빨리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꾸 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사주팔자는 이미지, 이제 그림, 이렇게 그림 보듯이 멀리 풍경 보듯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본다, 나 보고 있잖아, 사주를 뭐 내가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 끼고, 그리고 또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나 안경까지 끼고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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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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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본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본다의 의미, 본다가 도대체 뭐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다를, 사주를 본다, 근데 이 본다를 보는 걸, 이 용어의 의미, 보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 또 우리가 뭘 가지고 보고 어떻게 보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주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을까, 사주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강의는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역학 초보자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사주를 볼 때, 여기에 지지에 욕이 있네. 목욕, 욕, 이제 목욕이 있으면 욕이라 그럽니다. 목욕이 있고, 그 옆에 목욕 안에 살이 있다. 살은 이제 편관을 이야기하거든요. 욕지에 살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런 글자를 만나게 되면, 요런 운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은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에 이제 이건 뭐 편인격이다. 이거는 뭐 저 무슨 격이다. 이건 무슨 격이다. 무슨 격이다. 뭐 종격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이제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막 사주를 이렇게 이제 막 풀어나가고 확산시키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고 단호하게 단정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사주를 보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이제 못 모를 때는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근데 아이 또 뭐 가르치는 것도 이제 좀 그거라고 한 뭐 20, 30년 강의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어렵게 그리고 또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방법으로 가르쳤는가 하는 걸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 뭐 20년, 30년 전에 저한테 배운 분들이 혹시 동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때는 제가 막 그냥 아는 거는 많은데 막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뭐 이렇게 막 그 저 주입식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죠. 제가 받은 교육이 이제 학교 교육이 그런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막 주입식으로 암기해라 뭐 이제 이렇게 저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역학 공부에 이제 역학이 하는데 얼마나 배우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배우는 사람을 뺑뺑 돌아가게 하는가라는 걸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철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주는 하나하나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60갑자 모녀입니다. 이제 60갑자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이제 이게 해가지고 맨 끝머리가 개해거든요. 개해. 저도 그거 다 모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제일 먼저 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그거 다 외웠다, 뭐 어쩌다 이러는데 제가 나 그거 다 모녀는데요. 근데 우리 쓰기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그냥 쓰기 하면 뭐 다 하니까 거꾸로 쓰기 합시다. 이제 개해부터 이제 갑자가 시작이고 개해가 끝인데 개해부터 거꾸로 쓰기 합시다. 이러면 그 사람은 못 써요. 이제 갑자부터 갑자 뭐 이제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 사이 가지고 다 외운 사람들은 거꾸로 쓰라고 그러면 못 써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모녀도 거꾸로 쓰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원리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칙에 가지고 사주팔자는 전부 일정한 법칙에 가지고 움직이는 정말 정밀한 기계보다 더 정밀합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밀합니다. 사주팔자는. 왜냐하면 이게 오차가 나면 사주는 이렇게 기계의 텀이 벌어지게 되면 뭉그러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기계가 안 돌아가잖아요. 탁 막혀버리고. 그리고 역학도 숫자에 오차가 나게 되면 문드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마천 사기 중에서 이제 그 역서 부분을 읽는데, 이제 달, 해, 뭐 이런 이제 그 사시사철의 그 길이 그게 0. 0000 해가지고 그 소수점이 거의 한 5, 6개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무한의 숫자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이제 그 역학의 그 수리, 숫자를 그 정도까지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도 그걸 못 따라가게 되죠. 그 현대 과학도 맨날 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그 책력이 해마다 나오잖아요. 그 오차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차가 뭐 1초, 2초 이런 건 아닌데 0.2초만 차이 나더라도 이게 만약에 1000년이면 어떻게 되죠? 확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학은 그만큼 정밀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학을 그렇게 정밀한 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외우고 하나하나를 다 익혀가지고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머리가 그냥 깨지는 거죠. 머리가 터집니다. 네, 잘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역학을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들, 그다음 역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주를 잘 보는 거는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는 능력이 캐어져 버린 거예요. 딱 보면 알아버리는 능력이 키워지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능력이 키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하자. 처음부터 그 능력을 만들자. 사주를 딱 보고 바로 아는 그 능력을 먼저 만들자. 그거는 인간이라고 그러면,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특히 아기들 있죠. 어린애들. 어린애들은요, 사주팔자 가르치면 정말 잘합니다. 애들은, 저도 제가,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히 뭐, 이제, 그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좀 잘했을까? 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좀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그, 한약국을 하다, 원래 한양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하시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한글보다도 이걸 더 잘했다고 합니다. 왜? 이게 더 쉽거든요. 사주팔자가 이게 더 쉽습니다. 왜? 모든 게 이치대로 해가지고 자연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어릴 때이 교육, 그다음에 이거 했던 거, 이게 전부 보는 훈련이었다는 거죠. 보는 훈련.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사주를 하나 일단 꺼내놓고, 이제 왜 보는 훈련이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견본 사주 해가지고, 여기다 나이를 쳐도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32살이다. 이렇게 나이를 쳐도 돼요. 그러면 1990년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뭐 2월 1일. 그다음에 한글로 뭐 미시 이렇게 쳐도 돼요. 하나하나 안 찾아줘도. 자, 이렇게도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본다. 그게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요게 이제 자기 사주죠. 사주를 봐야 된다. 요게 자기 대운이죠. 대운을 봐야 된다. 이게 그 사람의 행운이죠. 이 행운을 봐야 된다. 이게 그 사람의 월운이죠. 그 월운을 봐야 된다. 본다. 그 본다의 의미. 본다가 왜 중요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뭘 바라는 거야? 도대체 뭘 봐? 왜 엉뚱한 소리를 해? 이러는데, 사람의 눈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시각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요즘은 의료의 의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인이었지만, 30년 뒤에, 이제 이 시각을 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시각을 되찾았어요. 시각을 다시 찾아가지고 일반인들, 정상인들하고 똑같은 이제 시각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력을 회복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이 다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것도 보면서 어저 에어컨이네. 또 지나가는 자동차 보고 어저 자동차네. 또 사람 보고 어저 사람이네. 이렇게 그 사람이 그거를 볼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시력을 회복했대도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들은 30년 뒤에 시력을 회복했다 그래도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자동차, 산, 뭐 이런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구별을 할줄 몰라요. 그리고 더 우리가 웃기는 거는 이거 높낮이도 구별을 할줄 모릅니다. 높이. 예. 그러니까 계단도 못 올라요. 눈은 정상적인 눈으로 분명히 돌아왔어요. 시력은 회복했는데 계단, 이 높낮이를 구별을 못해요. 계단을 못 오릅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뭐가 푹 파진 거 있죠? 그것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야? 아기들을 생각하면 돼요. 아기들이 이거 구별합니까? 처음에 구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점점 이제 보는 훈련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저 시각장애인이 30년 동안 시력을 잃고 있다가 30년 만에 시력을 회복을 했어요. 그것도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에요. 만약에 이제 중간에 사고로 이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죠. 왜냐면 이게 다돼 있기 때문에 그 보는 게 전부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보는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본다는 거는 뭐는 게 색깔만 봐요. 인간의 눈은요 색깔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도 파란 색깔, 빨간 색깔, 그리고 녹색 이세 가지 색깔밖에 인간의 눈은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그럼 나는 저기 노란 것도 하고 뭐 빨고 스무리하는 것도 보고 나는 검은 것도 보고 다 보고 있는데 그건 이건 이야기야 이러는데 결국 그 색깔들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모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거는 처음에는 색깔밖에 못 보지만 그 색깔들이 서로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양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단을 오르고, 이렇게 입체적인 걸 구별하고, 그것도, 이 모양들이 만드는 거예요. 형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이렇게 이제 보는 훈련을 해가지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본다. 당연히 처음부터 안 봐지죠. 제가 이거 가지고 사주를 뭐이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이미지로 봐야 됩니다. 뭐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안 봐지죠. 내가 아무리 훑어보고 그래도 눈만 아프지 안 보인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는 훈련, 예, 그 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먼저 되고 난 뒤에.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뭐 저거 그거는 뒤에 살 붙이는 거예요. 일단은 보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된다.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을 것 같아서 한번더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건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예, 보이는 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기억, 이제 과거의 역학을 공부했었을 때, 저 밑에 녹지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어쩌지, 그 과거 기억을 그 보는 데다 싹 잡아 넣어버려요. 예, 잡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육신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십시오. 경험을 하면 이제 그 육신에 대해서 진하게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과거 기억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경험도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주를 보면 이제 편견이, 아, 이 사람은 이럴 거다 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편견이 있고 또싹 들어가 봅니다. 그 편견도 또 넣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사람 뭐 옷차림이랑 이런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 선입견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주 하나를 볼때 정말 바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선입견 넣어버리죠. 여러분 편견 넣어버리죠. 그다음에 과거에 뭐 이것저것 이제 기억들 넣어버리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 넣어버리죠. 막 이런 걸 넣고 볼라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요거 가리고 요거 가리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경 하나 꼈는데 거기다가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뭐 오만대만 색깔 다 칠해놓으니까 세상이 빨간 색깔 칠하면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 색깔 칠하면 다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오만대만 생각이 여기에 다 끼어드니까 잘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주를 그 보는 거 앞으로 계속 그 훈련을 아마 한 400개 정도는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때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걸 해가 여러분들이 보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아 이제 어느 날 그게 보여요. 사주 보면 그냥 보입니다. 예, 그냥 보입니다. 그 제가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나중에 한번 그거 저 이렇게 사주하고 연습을 해가 자연하고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두 번만 해도 여러분들 눈에 뭐가 쪼매쪼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막 똥가리 내 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이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사주를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리고 그 경험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제 사주를 본다 하게 어떤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